부천시가 1일부터 전세버스 승객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일회성 행사와 관광, 집회 등에 사용되는 부천 지역 전세버스는 모두 행정명령 대상으로 승객의 QR코드를 확인해 전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는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버스 운영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세버스 승객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겪은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